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국회가 성립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동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을 선출해서 정식으로 국회가 개원되었음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의 관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8년입니다. 다수 집권당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이 6월 3일 국회의장 내정자로 김형우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수도 있었지만 김형우 당시 의장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뢰받는 국회를 못 만들면 정치는 영영 실종된다. 이런 말씀에 따라 소수당과의 협치를 강조함으로써 다소 시간이 들었지만 의장 선출 날짜를 뒤로 연기해서 김형호 국회의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러운 협치의 전통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원 구성을 하여 상당 기간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간 민주당은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7월 1일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해서 나홀로 원구성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의원에게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김형호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장 선출을 거부한 바 있는데 김진표 의원께서는 절대 다수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재의 결과로 국회의장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협치의 기준을 세우는 존경받는 국회의장이 되시렵니까? 또한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천 무효일 뿐 아니라 의장으로서의 정통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김진표 의장 후보께서는 다수당만 참여하는 불법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또한 불법 본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장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의장 후보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